저는 프로젝트 B팀에서 캐릭터 원화가를 맡고 있는 리케라고 합니다. BTS의 타이니탄이라고 하는 IP를 가지고 만드는 요리 게임이에요. 캐주얼한. 글로벌 유저를 타겟으로 하니까 디즈니풍의 그런 거를 베이스로 하되 너무 이제 표정이나 이런 게 개성적이기보다는 그걸 조금 낮추고 그런 동양적인 것을 추구하는 미형의 느낌 있잖아요. 그런 거를 조금 넣어서 이제 적당히 그런 느낌을 섞어가지고 작업을 해요. 표현을 그렇게 하긴 했는데 그 한국의 온라인 게임을 보시면은 캐릭터들이 굉장히 예쁘잖아요. 좀 아이돌 같기도 하고 되게 미형의 한국에 있는 게임들은 그런 비주얼을 추구하는 것 같고 흔히들 말하는 북미풍, 디즈니풍이라고 하면은 픽사 영화나 디즈니 영화처럼 표정이 되게 굉장히 과장되어 있고 데포르메나 이런 것들이 되게 과장되어 있고 좀 과감한 그런 거를 이제 흔히들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. 적당히 이제 믹스를 하는 거죠. 제다 같이 좀 힘든 시기였는데 개발을 하면서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잖아요. 일했던 것들이 이제 엎어지기도 하고 뭐 A라는 길로 개발을 하기로 했는데 그길 말고 다른 방향으로 해보자 라고 이제 좀 노선을 튼 거죠. 그래서 그 과정에서 이제 좀 많이 다시 재작업을 해야 되는 그런 순간이 있었어요. 그래서 좀 힘들어 있는 상황에서 회사에서 이제 그런 위로의 차원으로 돈을 좀 주셨을 때 네, 그때 행복했습니다. 인상적이었어요. 저희 회사에서 만드는 풍의 게임이랑 흡사한 게임을 말해야 될 텐데 사실 저는 위쳐 3 좋아하고 막 레드데드 리뎀션 2, 데스 스트랜딩 네, 그런 게임 좋아합니다. 저는 그런 막 패키지 게임 좋아해요. 스토리가 딱 있는 온라인 게임 이런 거 말고 막 캐주얼한 귀여운 게임 이런 거 말고 막 이렇게 그런 사실 오래 일을 하다 보니까 저도 좀 습관적으로 타성에 젖어서 일을 하게 되거든요. 근데 그러다가 어느 순간 예를 들자면 오늘처럼 저한테 이런 질문을 주셨잖아요. 뭐 동기부여가 되는 순간이라든가 뭐 어떻게 일을 한다든가 캐릭터를 잡을 때 어떻게 잡느냐 저그 질문을 받고 제가 생각을 해봤고 고민을 했거든요. 내가 그동안 어떻게 작업을 했는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익숙한 순간이 낯설게 될 때, 틀어질 때 그런 순간이 동기부여가 되는 것 같아요. 새로운 전환이 되기도 하고 모든 분야에서 얻기는 하는데 다른 사람이 만든 게임을 보면서 얻기도 하고 그리고 만화책이나 뭐 영화나 그냥 흔하게 접할 수 있는 그런 내용 그런 것들에서 영감 얻는 것 같아요. 일을 한 지는 8년 정도 되었고요. 그냥 이전에 있었던 회사는 글로벌 유저들 대상으로 하는 그런 인디게임을 개발하는 곳에 있었고요. 뭐 글로벌 유저를 타겟팅하는 그런 거를 이제 좋게 보셔서 이렇게 이어져가지고 이 팀에도 오지 않았나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. 저희 아트팀은 여성 여직원들이 많아요. 여직원들이 많아서 좀 그런 화기애애하고 여직원들끼리 좀 친하고 팀장님 좋으시고 개인적으로 되게 좋아하고 직원들끼리 친하고 입사했을 때 제가 이 회사에 오기 전에 일을 조금 오래 쉬었어요. 면접 때 제가 이렇게 말했어요. 일 너무 하고 싶다고. 그런 마음이 이제 오래 가가지고 일을 했던 것 같아요. 기술보다는, 뭐 기술도 중요하지만 저는 일단은 저희가 타이니탄 IP를 쓰고 있잖아요. BTS의 팬이면은 가장 좋다고 생각해요. 덕업일치가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니까 방탄의 팬이면 더 좋고 그리고 화사한 색감이라든가 북미나 이런 글로벌에서 선호하는 밝은, 쨍한, 화사한 그런 색감을 잘 쓰시는 분이라면 더 좋겠죠. 같이 하는 일이잖아요. 단체로 하는 일, 협업에 대해서 뭐 열린 마인드라고 해야 되나? 그런 거를 가지고 계신 분이면 괜찮을 것 같아요. 그냥 뭐 사회생활 땅에 할줄 아시는 분이면 문제 없지 않을까요? 커뮤니케이션이 안될 때가 어려워요. 그러니까 나는 A라고 이해했는데 계속 뭔가 말이 안 맞고 그건 아니라고 하셔서 상대방의 의중을 파악하기 힘들 때. 그러니까 서로 이제 커뮤니케이션이 잘안 되는 상황이죠. 그럴 때 이제 어려운 것 같아요. 그림이나 이런 아트 같은 거는 시각적인 거니까 말로 정확하게 명료하게 표현을 할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. 뭐 숫자처럼 뭔가 정해져 있는 건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서로 머릿속으로 다른 이미지를 상상을 하고 있는 거예요. B를 설명하는데 저는 그걸 이제 A라고 착각을 하는 거죠. 그럴 때가 이제 많이 어려운 것 같아요. 그러면 이제 계속 수정을 하고 재작업을 하게 되니까 좋았던 순간은 한 번에 통과될 때한 번에 확 느낌이 와가지고 이렇게 쫙 작업했는데 막 이럴 때
실력이 발전되어 가는 과정은 저만 그런 걸 수도 있고 아니면 원화가들의 특성이 그런 걸 수도 있고 원화가들이 막 이런 말을 되게 많이 해요. 아, 나는 그림 너무 못 그린다. 뭐 내 작업 별로다.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하는데 스스로가 스스로의 작업에 가장 냉정한 컨펌자거든요. 내 그림을 내가 봤을 때 만족이 잘 안 되거나 이런 부분이 아쉽거나 이제 그런 거에 스트레스 받아가고 개선하려고 노력을 하면서 실력이 이제 발전을 하는 것 같아요. 근데 신기한 건 실력이 이렇게 오르막처럼 이렇게 쭉 가는 게 아니라 가다가 이렇게 팡 이렇게 하고 이렇게 팡 이렇게 가는 것 같아요. 좀 힘들죠. 근데 그거를 잘 극복을 하면은 실력이 매번 한 계단 한 계단씩 올라가니까. 아, 이거는 이걸 말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예를 들어서 시안을 작업을 해서 러프 스케치를 해가지고 보여드리거든요. 근데 뭐 A, B, C 이렇게 딱 나왔는데 저는 그 중에 A를 밀고 싶어요. A라는 아이디어를 밀고 싶으면은 B, C를 이상하게 A를 진짜 힘을 줘가지고 막 해서 이래도 A를 선택 안 할 거야 이렇게 A를 막 하고 B, C를 적당히 이제 힘을 빼고 이렇게 보여드리면 A로 네, 대표님이 안 보셨으면 좋겠네요. 어떤 상황이냐에 따라 다를 것 같은데요. 그러니까 어떤 프로젝트냐에 따라서 지금 여기를 기준으로 얘기를 한다면 색감이 밝고 화사하고 글로벌에서 먹힐 법한 그런 색감을 쓰는 분을 볼 것 같고 그리고 이제 형태나 디자인을 저희 게임이 좀 귀엽고 아기자기하고 동글동글하고 타이니탄도 동글동글하고 귀엽고 그렇잖아요. 그런 형태의 실루엣을 잘 뽑아내시는 분들을 볼 것 같아요. 일단은 타이니탄은 디자인이 정해져 있으니까 그거는 좀 논외로 치고 제가 손님 캐릭터들도 작업을 하고 있거든요. 그런 손님 캐릭터를 작업을 할 때 그런 스토리나 이런 걸 넣어서 좀 재밌게 표현한 사소한 디테일 그런 것들이 있어요. 그런 거를 알아봐 주시면은 네, 즐거울 것 같죠. 인센티브가 나왔으면 좋겠다. 돈을 많이 벌었으면 좋겠다. 대박이 나서 내 인센티브도 대박이 났으면 좋겠다. 무력적인 생각을 많이 합니다. 포장해서 말하면은 저희 회사에서 이 프로젝트의 성공으로 인해서 우리 회사의 이름을 알리고 유리 게임을 만드는 게임 회사로서의 유리 그런 게임 회사 하면은 아 그램퍼스라고 딱 사람들이 인식을 하게끔 그런 네임 밸류가 높아졌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. 10년 뒤에는 저 계속 이 일을 하고 있을 것 같아요. 현업에서 일을 하는 게 제일 베스트지만 아무래도 10년 뒤면은 나이가 꽤 있으니까 중간 관리자를 할 수도 있을 거고 그러다 보면은 실무에는 좀 덜 비중이 적어질 수도 있을 거고 하여튼 이쪽 업계는 계속 있을 것 같습니다. 계속 이제 그냥 사원? 팀장님 밑에서 그냥 한 명의 사원으로서 그런 일을 해왔는데 저는 이제 그런 거에도 만족을 하거든요. 부담스럽지 않고 그냥 제 작업만 열심히 하면 되니까 걱정되기도 하고 약간 기대가 되는 게 이제 경력이 쌓이니까 나중에는 누군가를 관리를 해야 될 수도 있잖아요. 제 밑에 이제 어린 직원들이 들어오면 그렇게 될 것 같아서 그럴 때 이제 좀 부끄럽지 않은 그런 선배가 되려고 노력을 하고 있죠. 좋은 프로젝트를 함께 하게 돼서 너무 기쁘고 잘 오셨고 선배냐 후배냐를 떠나서 서로 이제 새로운 젊은 분이 들어오시니까 저도 그 감각을 통해서 뭔가 새로운 걸 배울 수 있을 거고 서로가 서로에게 시너지를 주는 그런 좋은 관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